볼게요. 네. 가야 돼. 21페이지 요약집 보세요. 경계 보세요. 아까 경계에 대해서는 용어적인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이다. 뭐라고?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 연결한 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의 원칙이 보면은 자, 거기 보면 경계 여기 빠졌지만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그다음에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척 종대의 원칙 이런 게 있죠. 여기서 경계 원칙 중에서 경계 부동성 원칙 하나 빠졌네요. 거기다 써놔. 경계 부동성. 경계 원칙 중에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 경계 국정주의. 그 다음에 경계는 반드시 직선을 만들어. 직선주의. 한 번 전 경계는 움직이면 안 돼. 경계 부동성 원칙. 부동성. 이게 없어. 부동성. 부동성 원칙. 그 다음에 경계 불가분. 나눌 수 없습니다. 1mm, 0.1mm 두께로 만들었는데 불가분. 축척종대 원칙. 요 경계의 원칙은 아까 지목의 원칙과 구별해야 돼. 이거 경계 국정주의, 직선주의, 부동성, 불가분, 축척종대 원칙은 경계의 원칙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 위치 표시. 토지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라. 거기 지상경계점 등록부 여기 딱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거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적 공부 아닙니다. 이거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두 번이나 연속 냈어. 경계점 이거 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슷하지. 여기는 지상. 여기는 좌표. 그렇죠? 이건 뭐 지적 공부. 이건 지적 공부. 이건 지적 공부에 해당되죠. 이건 아니야. 알았어요? 지상 경계를 세 개 결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소관청이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까 세트 메뉴 뭐 도시 개발 사업 지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트로 기억하라 했지. 요건 다른 거야. 소관청이 지상경계 새로 결정 뭘 만든다고? 지상경계점 등록을 만들어 비치해놔야 되는데 이건 지적공부 아니야.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적공부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거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상경계 결정기준 별표 3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경계 결정기준은 자 고저 차이가 없는 것. 고저 차이가 없으면 어디라 하냐면 양토지 중앙이라 했지. 고저 무 중이라 했어. 이렇게 평평한 지역은 뚝이나 담장이 있다.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어디냐? 요 중앙이라는 거야. 중앙. 고저 차이가 있어. 높낮이가 있어. 높낮이 있으면 어디라 했어? 경사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토지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그럼 어디라고? 이 경사면이 어디? 경사면이 하단부. 자, 고저 차이 있으면 경사면이 하단부.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 절토지 지형, 절톤 토지를 절개시켰다는 거야. 절토지 지형에서는 경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토지 지형이라는 것은 임야의 중턱을 잘라서 도로 개설했어. 그럼 이 도로와 임야의 경계선은 어디냐? 이 절토지 지형은 이렇게 경사면이 상단부부터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단부. 절토지 지형은 뭐라고? 경사면의 상단부. 하단부의 상단부를 주의하시고 해수면 접했다. 해수면. 바닷물이나 민물같이 이렇게 해수면이 나오면 최대 만조인수나 만수이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말씀은 다 틀립니다. 평균 아니라 최대 만조나 만수이.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다.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으면 바깥쪽에 있는 어깨선, 바깥 외측 어깨선. 그래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다는 것은 이렇게 원래 최대 만조위가 기준이지만 이 바다 육지하고 바다가 있을 때 가장 최대 만조위선, 맥시멈, 여기가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여기 간조시, 평균시 이런 게 있지만 이런 평균시가 아니고 최대 만조위나 만수위지만 제방으로 막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다를 이렇게 방주를 막았어. 제방의 지목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요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요 모서리. 여기 모서리. 이게 바깥 바다 쪽. 바깥은 바다 쪽으로 이걸 외측으로 인해서 어깨선. 어깨. 요 어깨 보냐. 사람으로 보면 여기 이게 사람이라면 양쪽 어깨 있지. 바깥쪽 어깨선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저, 무중,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고저, 무중, 유하, 해수만,
아, 절상 해수만 집 기억합니다. 고조업성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하단부. 절통정은 상단부. 해수면 만주의 만수의. 제방은 바깥쪽 어깨. 알았어요? 고조 무중류와 절상 해수만제 그대로 암기. 알았어요? 그냥 이거 단순 암기. 이거 무슨 논리를 따져가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 연구하면 답이 알겠지. 어림없어. 한 시간 연구 답이 없어 이런 건. 근데 민법 같은 건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 논리적으로 맞는 거.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았죠? 고조 무 뭐라고? 무중. 다시요. 고조 무 뭐라고?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요. 고조 무. 중. 유. 절. 해수. 제. 이게 나와야 돼. 보지 마. 이쪽 봐. 고조 무. 유. 절. 해수. 제. 이 금방 오해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딱딱으로 하니까 그거 알았어요? 자동으로 고조 무중류와 절상 해수만 제외. 자동으로 나와야 돼. 알았어요? 이거 아주 고민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런 고민해 해결 안 돼. 고민거리는 진짜 고민해서 해결 될 거 고민해. 고민해서 해결 안 될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암기하면 그냥 찍어야 돼. 알았습니까? 시험용은 그래. 시험용은. 그래서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상경계를 좀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다음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문제에서는 자 원칙은 건물을 걸리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예외가 네 가지 나와. 판공사도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를 분할할 때 토지 분할, 건물이 있다. 그럼 원칙은 뭐 할 수 없다. 이걸 이렇게 가로질러서 자 원칙적으로 건물을 가로질러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부득이하면 된다. 부득이하면 된다. 네 가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판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법원 이렇게 자르라고 했으니까 강제 조정. 두 번째 공공용 토지다. 공공용 지목이 여덟 가지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철수확까지 도로 제방하천하고요 구구 화 도제하고요 겹쳤네 하고요 철수학까지 여덟 가지 지목이 나와. 나중에 합병 의무에서 암기합니다. 도로 제방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지구 경계 사업지구 이거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네 번째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판공사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법원 확정 판결 판 동그라미 그다음 공공 토지 공 동그라미 그다음에 사업 시행 사업주 경계 사 동그라미 도시발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마지막 도시군 관리 도시 관리 계획선 그 도 동그라미 이렇게 내가 쳐놔 판공사도 판결 공공 토지 분할 그다음에 사업주 경계를 결정해 분할 그다음에 도시 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다. 원칙은 안 되는데. 알았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요걸 토대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진 기출 문제. 이제 어디를 보냐면 9번 문제 좀 잠깐 보죠. 최소로 줄여서 그냥 보는 겁니다. 자, 9번. 자,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기준 틀린 걸 찾아봐라. 29회 때 나온 겁니다. 토지 지상경계 뚝이나 담장 그 밖의 구역이 목표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름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뭘 작성하겠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출제위원 이걸 여러분이 넘어갈 걸 알고 바꿔놓은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차이가 지상이냐 좌표냐 이거밖에 없어. 경계점 등록부는 같아. 지상 경계점 등록부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주 경계 거기 지금 판공사도 사업주 경계 뭐야?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지. 그렇지? 분양기준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경계 이거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토지가 수면 접했어. 그럼 여기 뭐예요? 해면 수면 해수만 최대 만주나 만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 수면 매립지 토중 제방이 나와 제외 바깥쪽 어깨 안쪽에나 보라고 바깥쪽 어깨 이런 거 계속 나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 안 하면 그냥 이런 건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 단순한 거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 면접 22페이지 프린트 자, 요약집 보세요. 20페이지 아까 용어적에서 면접은 필지 뭐라고? 수평면 넓이 지표면이 아니라 뭐라고? 수평면이 넓이다. 2차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2차원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표현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표면 어쨌든 그냥 넘어간다고 수평면이야. 어디서 산출한다? 도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면적은 땅 위에 산출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굴곡이 있어. 이걸 어떻게 도면에 그려야 돼.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만약 천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이 토지에 지적도에 저걸 토지를 그려놓을 때 2차원 지적이니까 아 토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 안에 넓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수평면이 넓이지. 종이 쪽지가 수평이지 굴곡이 없잖아. 2차원이니까 수평면의 넓이다. 이게 면적이란 말이야. 면적, 토지 면적. 미터부터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종래 평이나 척권법상 용어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여기다 뭘 곱한다? 평에다 뭘 곱해야 돼? 지금 그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용이 아니야. 그래서 시험용은 자 평을 이 종래 평이 척관법에서 평이나 보는 같은 개념이야. 이거를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개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이건 고유한 용어잖아.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온 개념. 이건 유럽에서 들어온 저기 어떤 그 기준이고. 그러면 평을 들어올 때 우리는 옛날처럼 똑같이 3 자로 재서 한자 길이가 얼마다 해가지고 평을 산출했단 말이야. 근데 일치한점이 뭐냐? 사방 11자를 계산해보니까 한 평 같다는 거야. 11자. 그래서 11자 정사각형에서 여기 11자는 121 나오잖아. 그죠? 요게 한 평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누니까 요걸 나눴어. 그래서 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시키는 개수를 곱했을 때 요게 121분의 400이라는 개수가 나와. 알았어요? 요렇게 하면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 거꾸로 해놨지? 분자가 400이야. 120분의 400. 요게 약, 이걸 약 계산하니까 3.3058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약 3.3배 정도 하면 비슷하게 나온다는데 이 개수 물어보면 뭐라고? 120분의 4를 곱하니까 제곱미터로 환산되더라. 요 정도는 알아둬야 돼. 시험용으로 얼마를 곱했다고? 120분의 400을 곱하니까 400분의 120이 아니라 뭐라고? 120분의 4를 곱하니까 어떤 데 거꾸로 만들어놓고 별짓 다 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이렇게 그렇죠? 개수를 기억해주면 돼요. 곱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면적 측정, 아, 오른쪽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면적 측정 방법이 나오지. 알았어요? 면적 측정, 이건 암기해야 돼. 뭐냐면, 예, 면적 산출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한 지역이냐 일반 지역에 따라 달라요. 즉, 이게 일반 지역은 지적도 임야도, 일반 측량했을 때 지적도나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만 작성된 지역이 있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이 어디야? 도시개발사업지역이지. 일반 지적도 임야도만 작성된 지역은 이때는 여기서 뭘 계산하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합니다. 이때 측량 도구는 평판이나 전자평판이라는 이런 측량 도구를 써야 돼.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한 지역은 여긴 항상 좌표를 많이 따라다녀요.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때는 측량 도구는 경위의 트랜짓이라는 측량 도구를 써. 경위의 측량법을 썼다. 그래서 평판이나 전자평판 나오면 전자면적 측정기, 경위 측량법을 쓰면 좌표면적 계산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그럼 무엇이 더 정밀한 방법이라 했지? 전자면적 측정기법과 좌표면적 계산법 중 무엇이 더 정밀하다 했죠? 예, 요 방법, 좌표면적.
전자란 말 보면 사람들이 설득하는 사람 이게 더 정밀한 방법이야. 1대1 대응 전자이기 때문에 착각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연결돼야 돼요. 이게 평판 전자 평판 이쪽 경위 그럼 좌표면적 계산법 경계점 좌표등을 작성한다.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 22페이지 하단에는 거의 주세요. 측량을 하면 지적 측량한 면적을 산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게 좀 합병 크게 동그라미 쳐놓고 합병이 제일 많이 나와. 합병, 합병, 지목 변경이나 지번 변경, 측량한 것 이런 것들은 측량 자체 않는 것들이죠. 합병, 지목병, 측량 자체 않는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만 맨 뒤에 보세요. 경계본 측량과 지역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라겠지. 근데 위에 보세요. 그 박스 위에 맨 마지막에 경계본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나왔지. 근데 면적 측정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는다는 거야. 알았어요?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을 필요할 때만 하고 원칙적으로는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지적 측량이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 복현 이건 뭐라 그랬지? 복현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적 측량의 토지를 지적하면 등록하기 위한 것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가는데 복현 하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했잖아요. 다 까먹었어 아주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면적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사위법을 설명했었죠.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겠어요. 면적은 누가 면적을 산출하느냐 지적 측량 기술자 산출해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자 면적은 어디다 등록한다?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여기만 등록해. 면적은 다른 데는 지역공부 등록 안 해. 공유지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다음 지역도 임야도 이런 데는 면적 등록 안 돼. 여기에 토지 임야 대장에 여기만 면적을 쓰는데 제곱미터를 써서 여기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토지를 자 이 토지가 있어. 이 토지를 측량해가지고 도면에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다 했지. 그럼 도면에 만약 1200분의 1로 측량했다. 또는 500분의 1로 했다. 축척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축척은. 그러면 지적도나 임야도가 나왔으면 지적도 도면 나왔을 때 이런 토지 면적 이 면적을 산출했다는 거야. 누가? 측량 기술자가 산출했더니 예를 들어서 384.55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걸 토지대장에 여기다 등록하려고 봤더니 어디까지 결정하느냐. 자릿수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리까지 할 수도 있고 이 자리까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와 1번 여기까지 했을 때 자 2번 어디가 더 정밀한 거야? 1번 2번 어디가 더 정밀도가 높은 거야? 아 여기까지는 분명하지. 소수점이 약간 해산하면 더 정밀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축척이 1200분의 1과 500분의 1 어디가 큰 거야? 네? 잘 생각해.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대충 큰 축척이 크다는 자세하다는 얘기야. 많이 추릴수록 소축적이라 이건 정밀도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축척이 크다는 건 분모가 작은 걸 의미야. 그럼 축척은 총 몇 가지냐? 7가지가 있어. 7가지. 7가지. 지적이 쓰면 7가지. 제일 큰 게 뭐냐? 500분의 1이야. 500분의 1. 그 다음에 큰 게 600분의 1이야. 두 개 써놓고 5, 6, 30. 3,000분의 1. 자,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500을 다시 더 줄이면 얼마야? 1,000분의 1. 2분을 줄이면 1,000분의 1. 그럼 600분의 1, 2분을 줄이면 얼마? 1,200분의 1이지. 1,200분의 1 다시 2분을 또 줄이면 얼마야? 에? 2,400분의 1이잖아. 2분을 또 절반 줄이면. 지적에서 쓰는 축적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지적도는. 이거 축적도 다 출제. 지적도는 총, 지적도에 쓰는 축척은 7가지인데, 500이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큰 거, 이게. 그 다음 큰 게 600분의 1이야. 3,000 써놓고, 2분의 1, 2분의 1 다시 2분의 1, 2분의 1씩 줄여버리면 이렇게 나와. 총 7가지 축척을 써요, 지적도에서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보면, 500분의 1부터 언제까지? 6,000분의 1까지 이렇게 배열돼 있어. 7가지가. 알았어요? 근데 지적도에서는 뭘 일반적으로 쓰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 1200분이 가장 일반적이야. 근데 경계점 좌표등과 작성된 지역은 정밀하기 때문에 500분의 1이 원칙이야. 그리고 임야도는 지적도와 달리 임야도는 뭐냐. 임야도는 이건 정밀도 좀 떨어지지.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이 두 가지밖에 안 써요. 두 가지밖에. 근데 임야도 일반적인 건 어디냐. 이거 6000분이 일반적인 거예요.
임야도는 3,000벨과 6,000벨 두 가지 쓰는데 일반적으로 얼마 쓴다고? 6,000벨. 그래서 지적도에서 사용 축적이 총 몇 가지냐 물으면 7가지. 임야도 두 가지. 알았어요? 그래서 축적 물으면 제일 큰 게 얼마? 500분의 1, 더블, 이거 2분의 1 절반 줄이면 1,000분의 1, 그 다음에 큰 게 600분의 1, 2분의 1 줄이면 1,200, 2,400, 그 다음에 3,000분의 1 반으로 주니까 6,0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 600, 3,000 써놓고 2분의 1 줄여나가. 다만 계속 줄이면 안 돼. 500, 1,000, 2,000분의 1은 없어. 3,000, 6,000, 12,000분의 1 없어. 600분의 1, 1,200, 2,400, 4,800분의 1은 없어. 없는 걸 만들면 안 됩니다. 알았죠? 500, 600, 3,000 써놓고 2배씩 줄이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축척이 이렇게 100단위 때와 1,000단위 때 어디가 크다고? 100단위 크지. 그러면 이렇게 100단위 때 어디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1,000단위 넘어가면 어디? 요 1의 자리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요 1의 자리를 1을 잘 뭐라고 표현해? 요 자리를 제곱미터 자리라고 얘기해. 1제곱미터 자리란 말이야, 여기가. 이해돼요? 그럼 요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해야 돼요, 요 자리는? 다시 한번. 384에서 이 4가 1제곱미터 자리야. 그럼 384.55일 때 요 5는 무슨 자리야?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겠지. 그지? 그런데 법률을 공부한 사람 머리가 너무 뛰어나서 그렇게 얘기 안 해. 지들만 아는 말을 써. 뭐라 하냐면 제곱미터 자리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다시 무슨 말이라고? 제곱미터에서 이하 한 자리. 참 어렵지.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자 축척 분모 천 단위 넘어가면 제곱미터 자리까지. 백 단위까지 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어디라는 거야 이게? 소수 우리 아는 말로 첫째 자리. 이런 말이 이해하기 쉽지. 그럼 여기는 뭐야? 1의 자리. 알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1번처럼 이 가장 기준이 뭐냐 요거 다시 한번 축척의 분모값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천 넘어가는 거 이거 천, 천이백, 이천사백, 삼천, 육천 천 단위 넘지. 천 단위를 넘는 게 있어 분모가. 축척 분모가 봤더니 그 다음에 여기 백 단위가 있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밀한 건 어디? 100단위가 정밀한 거지. 그럼 1000단위 넘어갈 때 이거는 최소 단위가 얼마? 가장 작은 거 최소. 요 자리 제일 작은 값이 뭐냐? 1이지. 1제곱미터야. 요 자리 제일 작은 거 얼마? 요 자리 제일 작은 거. 에? 0.1제곱미터야. 이게 뭐냐? 최소라는 것은 요 축적분모 100단위 넘어갈 때는 1000단위, 즉 1200분의 2400 이렇게 나가면 아무리 작아도 1보단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남는 숫자가 0.3이 나와서 그럼 얼마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로 그냥 등록해야 돼.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으로 한다는 거야 무조건. 알았어요? 여기 최소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 자리수는 방금 얘기했죠 여기. 지금 이거 중요한 거 등록 자리수는 요 천 단위 넘으면 어디까지 작아서 이때는 제곱미터 자리. 이게 자연수값만이에요. 자연수 부분만 수점 이하를 쓰지 말고 자연수값만. 여기는 어디까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 어디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근데 문제는 끝에 나오는 숫자 단수를 어떻게 쳐요? 요 단수는 뭐야? 끝단째, 끝단. 이 끝 여기. 여기까지 등록할 땐 요게 끝자리고 여기까지 등록할 땐 요게 끝자리 되는 거야. 이걸 정리해야 돼. 그래서 단수를 처리할 때 요 천 단위 넘어갈 땐 0.5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선 0.05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요 값이 기준값이야. 요거 기준값. 요 기준값보다 크냐 작으냐 같으냐 요 세 가지 나눠. 첫째 초과한다 그러면 올려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작다 버리면 돼. 근데 같아. 같아. 요게 문제 같아. 0.5나 0.5, 0.5와 똑같아. 그러면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로 끝났을 때 올릴 수도 있다. 5452법을 써야 돼. 자, 5로 끝났을 때는 뭐라고? 버릴 때도 있고 5로 끝날 때 올릴 때도 있다. 그럼 여기서 버리는 건 도대체 언제 버립니까? 올리는 건 도대체 언제 올립니까? 이런 얘기야. 그럼 버리는 것은 자, 구하오장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으면 버립니다.
홀수로 끝났으면 올립니다. 홀짝을 나눠야 돼. 홀짝. 홀수가 뭔지 짝수가 뭔지 알지? 그래. 홀짝. 홀짝에서. 자, 홀수면 올리니까 항상 짝수가 되는 거야. 짝수면 벌어서 짝수, 홀수면 올려서 짝수. 결국 5로 끝나면 짝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거 예, 아까 요거 384.5가 나왔어. 이거 1200분의 1이야. 1000단 넘어갔어. 그럼 어디까지 넘어? 여기까지 넘어가야. 남는 단수가 얼마야? 여기 봐. 여기 0 소점이지. 0.55가 남았잖아. 그럼 요때 기준값이 요거 이거 비교라 했지. 0.5와 비교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와,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알. 이것도 고민하세요. 크냐. 이거 고민은 안 됩니다. 0.55는 0.5보다 크다고 하는데 같다는 사람이 가끔 나와. 도대체 같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같을까? 그러면 5,500만하고 5,000만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맞추면 돈 줄게. 했더니 금방 안으면서 0.55와 0.5가 같다는 사람은 이건 조금 개념을 생각해봐야 돼. 크잖아. 이것만큼 크잖아요. 그지? 그럼 뭐야? 초과야, 초과. 그럼 올려서 얼마로? 384를 올려야 되니까 얼마로? 385로 올린다고. 이때는 이걸 385로 등록해야 돼. 토지 임야 대장에. 근데 만약에 이게 500분의 1이야. 요거 축적 요거 500, 600, 100단 요거 두 개 있지. 그러면 이때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했어? 소수 첫째 자리 여기 제곱분 이 한 자리 하겠지. 여기까지 등록하라 했지. 그럼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남는 수가 뭐야? 6개 남았어. 얼마 남았어? 예? 이때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잖아. 그러면 기준값 얼마 보라는 거 이거? 요거와 비교, 0.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때? 아, 이건 정확해. 같다는 건 말았지? 같으면 뭐랬어? 5, 4, 5, 2 하라는 거야. 구하우장 끝자리 봐, 요게. 끝자리, 요게. 요게 끝자리에 구하질 때, 여기는. 마지막 자리. 5가 홀수야, 짝수야. 홀수면 어떻게 된다?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릴 사자, 버려. 그러니까 이거 홀수니까 뭐해? 올려야 돼. 그럼 얼마로 등록해야 돼? 384.6으로 등록해야지. 그럼 만약에 이게 384.45였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건 버렸어야 돼. 그럼 얼마로 등록해야 돼? 384로 등록해야지. 예를 든다면. 아시겠어요? 예. 요걸 올릴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야. 이게 면적 결정 방법이야. 오사위법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아까 세트 메뉴 얘기했죠. 어떤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차했다. 요 세 단 세트 메뉴가 나오면 축척과 관계없이 이 100단을 따라가는 거야. 100단 무조건. 그러니까 축척이 없어. 근데 도시개발 사업 했대. 그럼 어디? 요 방법 써야 돼요. 방법. 요거 0.1 최소 여기까지 등록 0.0 기준 단수 처리. 알았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요 말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설명한 게. 설명을 들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되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자, 10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 뒤 축척이 얼마라고 나와서 600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있어 없어? 100단이? 있네. 100단 있지? 그럼 어디 따라가야 돼? 이 위에 아래야. 일단. 여기지. 100단. 여기지. 최소값이 얼마야? 0.1이라고 했지? 제곱도 이 한 자리라고 했지? 그럼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지금? 산출한 면적이? 0.050이야. 최소값 요 최소값보다 커 작아? 이거 작다. 이것도 이제 고민할 필요 없어. 이거보다 작잖아. 보세요. 0.050이니까 0.1보다 작지. 그럼 이거 최소값 작으면 얼마 등록하라 했지? 그냥 최소값 등록하라니까. 요 0.1이 최소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0.1로. 여기서는 최소가 1이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1로 이런 얘기야. 단수 처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최소값을 등록하는 거지. 이 계산 문제 이게? 그래서 지적 계산한다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은 떨어져요, 여러분. 여기 봤을 때 2차 공시법 2차 마지막 시간 보는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 거 봤다면 큰일 납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얼마다 그냥 0.1이 되는 거야. 최소값. 아시겠죠? 예. 여기서 면적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 등기 이제 가실 분은 빨리 만약에 급하면 가시고 제가 이거